봄 달력 제작에 들어가 볼까요? 야, 좋아요, 좋아요. 네네. 와, 내려온다, 와. 야. 채팅으로 많이 쳐주시면은 반영해서 할 거잖아요. 오, 이거 좋다. 새 연인이랑 벚꽃 데이트 와서 전 남친 만난 상황극. 네. 어, 좋아요, 좋아요. 그렇죠. 상황 설정 되셨죠? 예. 네. 오빠 여기 너무 좋다. 아, 그래, 가고. 아, 이렇게 진짜 지나가고. 봄이야. 그렇죠, 지나가고. 뭔가 좀 헤어진 연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깨빵당해서 화난 느낌이거든요. 살짝. 아, 어깨빵당해서 화난 느낌. 단어 선택은 좀 다르죠. 어깨빵이라니. 알겠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어깨를 문화방송 느낌이. 네. 다시 가겠습니다. 자연스럽게 연사로 갈 테니까 한번 네. 슥 돌아보세요. 두 분 다 연기하듯이. 네. 아, 너무 좋다. 좋아, 좋아. 모아나 나왔을 것 같은데. 예. 네. 어, 지금 느낌 왔어. 느낌 왔어. 모아나 나왔을 것 같은데. 오! 뭔가 미묘한 느낌이 있어. 마주치면서. 어. 나 턱에 뭐 넣었나? 왜 저래? 아, 지금 두 분은 좋아요. 두 분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. 야. 아, 근데 확실히 형님은 작품 같은 느낌이 있어. 그러니까요. 박여령 님 꽃을 든 남자 네. 컨셉 해 주세요. 오! 슈트모델처럼 나오셨는데? 어, 진짜 약간 진짜 모델 같으신데? 와. 아, 야, 예. 저거 괜찮지 않아요? 저 사진? 이거 괜찮아요. 저도 그치? 너무 이거 괜찮아요. 근데 이거 달력 찍는 거 이거 힘드네, 이거.